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6시가 이제 막 넘었는데, 지금, 저는 지금 코리아타운에 있고요. 여기 잠시 정차했다가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그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있는 차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비상등을 켜고 있고요. 제 앞에 왼쪽에도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가 있고 제 뒤에도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냐면은 파킹할 자리가 그만큼 없습니다.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차는 뭐 정체하고 볼일이 있어갖고 사람을 기다리거나 내리거나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파킹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상등을 켜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너무 복잡한 혼잡한 도로이다 보니까 차들은 많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자주 보는 풍경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는 뜻으로 비상등을 켜고 있고 조심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비상등을 껐고요. 좌회전 깜빡이를 켰고 좌측의 미러를 보니까 차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없어서 이제 블라인드 스팟을 받고 저는 출발을 합니다. 항상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아니면 비상등조차 켜지 않고 서 있는 차들도 이렇게 가끔 있는데요. 드라이버가 없네요. 드라이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티켓을 끊게 되거든요. 드라이버가 있어도 심지어 그 티켓을 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체크를 했고요. 좌우측을.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길거리에 그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타주에서 다른 주에서 그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온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차들이 많으냐고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전혀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서 이렇게 원래는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갖고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납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좌회전을 할 예정이고요. 빨간불에서 당연히 기다리고 이제 파란불이 곧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조금 진행을 해서 비보호 좌회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차가 없으면은 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좌회전했을 때 1차선으로 들어오든지 2차선으로 들어오든지 안전한 차선이라면은 어느 쪽 차선을 이용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은 1차선도 좌회전 전용이고 2차선도 좌회전 전용인 그런 구간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3차선도 좌회전 전용인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자기 차선으로 진행을 해서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2차선에서는 2차선으로, 3차선에서는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이것이 어긋나게 되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아무튼 법규를 알고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초 후에 노란불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미리 알고 정지선 전에, 리미트 라인 전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또 좌측을 살펴보았고요, 쓰면서.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지금 해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고 서쪽 하늘은 지금 붉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타주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왜들 저렇게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도시의 특성상 파킹할 장소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짧지만은 그 비상등을 킨 차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